안녕하세요 여러분, 뿌루입니다. 네, Hello. 오늘은 바로 우리 표본을 할 겁니다. 표본. 자, 죽어있는 곤충들을 살리는 방법은 바로 표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오늘 제가 표본을 할 건데, 자, 우선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건 넵튠 장수풍뎅이라고 해서 위에랑 아랫뿔이 헤라클레스처럼 좀 다르게 위에 뿔이랑 아랫뿔이 다 길어요. 그리고 이건 헤라클레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코끼리 장수풍뎅이라고 해서 진짜 커요. 이거는 지금 좀 작은 편에 속하고 더 큰 장수풍뎅이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골리앗꽃무지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나 카메론 쪽에 서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알키데스라는 사슴벌레. 이거는 모각불 장수풍뎅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꽃무지인데, 아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다 나와있죠. 바로 도로코타라는 꽃무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천연기념물인데, 자 이거는 사실 이거 정식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장다리 장수풍뎅이라는, 다리가 깁니다. 이게 원숭이처럼 다리가 엄청 길어요. 이거 지금 오므리고 있어서 그런데 제 썸네일에서 봤던 개체처럼 굉장히 다리가 긴 종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결론은 표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자 여기 보이는 바로 헥사펠이라는 이 사슴벌레 가지고 표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곤충화문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세트를 꾸려놨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뜨거운 물을 받아와야 돼요. 자, 제가 뜨거운 물을 받아왔는데요. 자,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거는 이 건조된 표본을 몸의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해서인데, 연화 과정이란 무엇이냐면 건조된 우리 이런 표본들을 관절을 풀어서 표본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를 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건조된 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딱딱 하면 과자처럼 부러지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꼭 연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서는 보통 5분 10분이면 연화 과정이 끝나고요, 찬물로 해도 되지만 찬물로 하게 되면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길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오늘 표본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 이벤트 상품으로 쓸 예정이에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표본한 것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퐁당 넣어줄게요. 어느 정도 지금 솔직히 자세가 잡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연화 과정으로 해서 재표본을 합니다. 자, 이 상태로 5분만 기다려 볼게요. 자, 물에 넣은 지 약 5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몸이 잘 풀렸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 진짜 굳어 있었는데 지금 잘 움직여요. 자,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이렇게 더 움직이고요. 턱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야, 잘 움직이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건조 과정이죠. 자, 이렇게 티슈로 해가지고 엉덩이 부분을 살짝 눌러서 물기를 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흔들어주고요. 충분히 물을 빼줘야 여러분들이 표본 건조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잘 빼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하는 순서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길렀던 곤충이나 채집했던 곤충, 간직하고 싶은 곤충이나 뭐 정갈 등등에서 표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물을 뺀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잘 보시면은 이쪽에 삼각형이 있어요. 이 모든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는 삼각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소수판인데요. 보통 이거는 정석대로 하시게 되면 호소판이 오른쪽 아래에다가 고정핀을 하나 꽂아놔야 됩니다. 제가 우선은 땅에 놓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오른쪽 아래에, 호소판 오른쪽 아래를 이렇게 꽉 쪼가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정중앙에 고정을 하는 거죠. 짜잔, 이렇게만 해도 뭔가 표본이 된 느낌이 벌써 팍팍 듭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자기가 맛깔나는 대로 표본을 하면 되는데요. 자, 우선은 순서가 있어요. 턱, 더듬이, 앞다리, 중간다리, 뒷다리. 앞에서 뒤로 또는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중간다리 했다가 앞다리 했다가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핀을 다시 뽑게 돼 있어요. 왜냐면 계속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아니면 밑에서 위로 순서대로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트에는 아쉽게도 핀이 20개가 들어있는데요. 20개로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하시게 되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팁이 있다면, 여기 사슴벌레를 잘 보시면은 이런 쪽에 가시가 있잖아요. 이런 가시들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걸쳐서 꽂는 거예요. 사슴벌레랑 뭐 장수풍뎅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답은 없지만 여러분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자, 짜잔. 지금 완벽하지 않지만은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좀 원하는 모양대로 맞췄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고 천천히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영상 촬영을 위해서 빠르게 했습니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았죠? 대칭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자, 더듬이가 좀 비틀비틀하고요. 다리는 어느 정도 맞았고 턱도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건조 시간을 약 1에서 2주 정도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노출되는 곳에는 피해주세요. 색깔이 변할 수도 있어요. 이 정중앙에 있는 이 침만 빼고 나머지를 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택을 여기다가 고정핀으로 꽂아주시고 보관하시면 되겠네요. 표본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싶으시다면 방학 때마다 운영하고 있는 표본교실, 곤충화문에서 표본교실을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나는 그게 힘들다 하셨을 때 처음에 봤던 이 세트 있죠? 이 세트를 쇼핑몰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표본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주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필요한 스킬이 딱 한 가지 있죠? 바로 연화 과정인데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소중한 개체들을 보관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